2월 마지막 주 영문법 실전공시 특강 9번째 강의네요. 내신 전까지는 계속된다고 했죠? 오늘 조동사의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이제 조동사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조동사 해부 PP 부분이라고 했잖아. 그곳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우리 F19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었는데 지난주 토요일날 그 파트를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19번째 공식 기억나지? 한번 써보세요. 자기 각자 메뉴에다가 선생님이 수업하기 전에. 근데 추측의 조동사 잠깐 지난 시간인데 이 3대 추측 조동사입니다. Must, may, might인데 얘가 이제 확신이야. 뭐뭐 임에 틀림없다지. 그리고 이거의 반대말이 can't지. 불확신인데 부정적인 확신이라고 해도 되죠. 그 뭐뭐 일리가 없다. 중간 정도의 추측, 뭐뭐 일런지 모른다. 그리고 가장 자신 없는 추측, 혹시 뭐뭐 아닐까? 이런 거는 물론 편의적인 계량화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 언어가 정확히 수학적으로 떨어지진 않는데 편의적으로 뭐이 정도로 볼수 있다. 20, 30%라고도 하고. 자, 이세 가지의 3대 추측 조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조동사는 머스트와 메이 사이에 어딘가에 있습니다. 모든 법조동사는 거의 다 추측의 뜻이 있어요.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지. 근데 뭐 이거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아, 얘네들도 추측의 뜻이 있구나. 근데 어쨌든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거야. 그래서 가운데가 이제 메이인데, 메이를 중심으로 자신 없는 게 마이트, 그리고 확신이 머스트인데 얘네들을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는 have pp를 써야 한다. 이게 이제 조동사 문법의 꽃이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must have pp를 쓰면 이었음에 틀림없다고. may have pp는 이었을런지 모른다고. might have pp는 혹시 뭐뭐였을런지 모른다는데 must의 반대말이 can't니까 can't have pp는 이었을 리가 없다. 자, 그냥 must be는 임에 틀림없다. must have pp는 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ust랑 이 짝을 이루는 표현이 should have pp다. should는 해야만 한다잖아. 그러니까 should have pp는 했어야만 했다고. should랑 같은 뜻이 ought to였죠. 그래서 should have pp는 ought to have pp랑 같다라는 뜻이고, 했어야만 했다라고 해석한다. 이 말은 실제로는 안 했다는 뜻이야. 즉 가정법임을 알수 있다는 거죠. 우리 요 다음에 이제 이 조동사 다음에 가정법인데, 근데 이제 뭐 가정법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가정법의 기본이 뭡니까? 우슈쿠마라고 해서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 동사 원형은 가정법 과거고 실제 시간이 현재고. 방금 전에 고급 독해에서도 이 문제를 풀었죠. have pp면 가정법 과거 완료구 실제 시간이 과거다라고 했잖아요. 이 should have pp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안 했다는 뜻인 거야. 근데 must have pp랑 하도 같이 짝으로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의 세트로 같이 배우는 겁니다. 가정법에서도 have pp를 쓰면 과거형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have pp를 쓰면 시간이 과거가 된다. 이게 조동사 문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 다섯 가지의 표현. 자, 다 써봤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문제를 풀었지만 다시 한번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봅시다. 비슷한 문제를 지난 시간에도 풀어봤어요. 지난주 토요일날. I've lost my key. 열쇠 잃어버렸네? 자, 떨어뜨린 건 당연히 과거에 떨어뜨린 거지. 그러니까 have pp를 써야 된다는 거야. I must have dropped them somewhere. 어딘가에 떨어뜨렸으면 틀림없다. 시간은 과거다. Looking for Steve. Steve 찾고 있는데, do you know where he is? 어딘 줄 알아? 아마 나갔을 거야. 나간 행위는 과거에 나간 거지. 나간 동작은. 그래서 have pp다. 그 다음 3번. I feel sick. 아프다. 아이스크림 그렇게 많이 먹지 말았어야 됐다는 거야. 당연히 지금 아픈 건 지금이지만 먹은 건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should have pp를 쓰는 거야. Shouldn't have eaten so much ice cream. 많이 먹지 말았어야 했다.
4번, Did you go to the concert last night? 어젯밤에 콘서트 갔냐? 갔냐? 과거형이죠. 어젯밤 과거형이지? From here people 쓰는 거죠. 자, 가정법 문제인 겁니다. 이번 일종에. 안 갔어, no. if 저런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뭐, if possible 같은 게 생략되어 있는 거야. 만약 가능했다면, we could have 갔었을 수도 있었다. 실제로는 안 갔다는 얘기죠. 그러나 we decide not to 가지 않기로 결심했단다. 자, 시간은 계속해서 과거고 가정법에서 그렇지만 실제 시간이 과거일 때는 가정법 과거형을 쓴다. 조동사의 관점에서 보면 have PP를 쓰면 과거형이 된다. 이렇게 문법이 만나는 거지. 그다음 5번. Michael isn't work at work today. 오늘 이제 결근했다는 뜻이야. 결석했다 또는 결근했다. 야, 그러면 지금은 현재 아픈 거 아니야? 아파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눈앞에 없지만 지금 현재 아픈 거죠? 시간이 현재라는 거죠. 그러면 원형 써야 돼요. It must be sick. 아마 아프면 틀림없다. Where's Kathleen? Kathleen 어디 있어? I'm not sure.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점심 먹고 있는 것 같아. 지금 현재 먹는 거야? 과거 먹는 거야? 당연히 현재 먹는 거죠. 그래서 원형이 답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점심 먹으러 나갔을 거야 그러면은 그 위에 표현처럼 과거형 쓰는 겁니다. She might have gone out for lunch 이런 식으로. 그럼 have PP를 쓰는 건데 나간 건 과거에 나왔으니까 점심 먹고 있는 건 근데 지금 어딘가에서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시간은 현재고 그러면 원형을 쓴다. 현재면 원형, 과거면 have PP. 그 다음에 7번. 이거는 이제 의미를 물어본 건데 She must have driven her aunt 그러면 aunt를 이거 이모나 고모쯤 되겠나? 운전에 주었으면 틀림없다고 can't를 쓰면 운전에 주었을 리가 없다야 to the airport 공항까지 근데 her car was stolen 자동차가 도난당했어 이 말은 차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전체적인 흐름상 운전에 주었을 리가 없다가 답이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 질문하는데 이때 her car가 혹시 이게 엔트의 car면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엔트도 여자잖아 이게 도대체 주어인지 엔트인지 어떻게 하느냐 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주어를 보는 겁니다. 주어 일관성의 원칙에. 만약에 엔트라면 이거 허 엔트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아무리 여성이 하더라도.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어로 보는 게 맞는 것이고 답은 can't인 것이죠. 그 다음에 8번. 8번 그냥 의미를 물어보면 지난주에도 나왔죠? 이 허락의 메이라는 거지. 메이 할수 있다는 게요. 앉아도 됩니까? 이게 메이는 허락, 그러니까 추측의 뜻도 있지만 일런지 모른다. 뭐 이게 뭐 해도 되나요? 할때 허락의 뜻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뭐 can의 뜻도 있고 기도할 때도 쓴다고 그랬는데 거의 대부분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허락이야. 네, must I keep standing? 계속 서 있어야만 합니까? keep ing는 continue의 뜻이고. 그다음 9번도 지난주에 나왔던 문법인데 must not은 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 don't have to는 don't need to 또는 need not 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지. 그러면 leave yet인데 요 뒤에 문장을 보면 we've got plenty of time 시간이 많아 아무래도 해석상 할 필요가 없다고 좋다는 거지 we don't have to leave yet 아직은 떠날 필요가 없어 시간이 많이 있잖아 이게 좀 자연스럽죠 그 다음에 10번 요 페이지는 이제 워밍업입니다 had better 뜻이 뭐였죠?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야 이거 뭐뭐 하는 게 낫다 근데 얘는 이제 권유는 권유인데 매우 강력한 권유예요. 그래서 간접적인 명령의 의미까지 씁니다. 야, you'd better quiet. 야, 너 조용히 하는 게 좋겠어. 이런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의 2인칭을 주어로 하는 겁니다. had better는. 요거에 좀 대비되는 게 would rather잖아. 오늘 이제 뒷페이지에서 나오는데 얘도 뭐뭐 하는 게 낫다는데 얘는 이제 1인칭 주어일 때 주로 쓰는 거야. 뭐뭐 하는 게 낫다. you'd better. 근데 이제 하나의 조동사 덩어리를 보는 거죠. 그래서 not도 뒤에 넣고 당연히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을 쓰는 거지. 앞에 게 답입니다. 조동사 문법의 기본이 그거 아니야? 조동사 자체는 활용하지 않는다.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만 온다. 예외가 없죠. You'd better not see him now. 넌 지금 그를 보지 않는 게 좋겠어. 내 생각에 I suppose. 어쩌고 저쩌고. 기분이 안 좋대요. 그 다음에 11번. The builder of the pyramid in Egypt. 이집트의 피라미드의 건설자들은 이분이 주어시고 얘는 이었으면 틀림없다 했으면 했다는데 해석해볼까요? Some kind of lifting mechanism
어떤 종류의 이 들어올리는 그런 기계 또는 기재를 이용했었음에 틀림없다. 자연스럽죠. Lay the stone used in their construction. 그들의 건설에서 이용 가능한, 이용한 돌들을 들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리프팅 메커니즘을 이용했음에 틀림없다. 이거 이용했어야만 했다. 그럼 실제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뜻인 거니까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번. A psychologist suggests. 심리학자는 암시하고 있다. 제안하다라는 뜻도 있고 암시하는데 해석해 보라는 거죠. The children. 얘를 쓰면은 주어지고 있다고, 얘를 쓰면은 주어져야 한다. 앞에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이건 해석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The chance to free learn about what interests them. 뒤부터 보면 그들에게 관심을 주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그러면 주어져야만 한다가 자연스럽네요.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자,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가정법 현재라고 해가지고 가정법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 기억나죠? 주절에 주장, 요구, 명령, 제안에 동사가 오거나 중요하다는 뜻의 형용사가 올 때, important, necessary, essential, imperative 같은 거 대절에서는 should를 쓰거나 동사 원형을 쓴다는 건데, 그러나 100%는 아니라고 그랬죠? 이게 suggest가 암시하다거나 insist 주장하다에서 본인의 의견, 미래에 일어나야 할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실제 일어났던 사실을 주장할 때는 예외적으로 쓰지 않는다는데 여기서는 예외가 아닌 거죠. 이것은 이때는 암시하다라기보다는 제안하다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상.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하면 A psychologist suggests 심리학자는 제안한다. Children, 아이들이 should가 생각되어 있는 거. Should be given the chance. 기회가 주어져야만 한다라고 이 심리학자의 의견인 거지. To free learn about what interests them. 그들에게 관심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 사람의 의견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 should가 생각된 가정법 현재라고 합니다. 이것을 써야 된다. 네, 이런 문법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네, 지난주에 그 중요한 문법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가정법, 조동사가 포함된 중요 표현들인데 선생님, 조동사 처음 할 때도 했지만, 조동사는 사실 문법적으로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없고, 출제 빈도는 높지만, 어렵지 않다고 그러지. 근데 이제, 이 표현을 외우는 거가 중요하고, 뭐 사실상, 표현, 또는 수거에 가깝단 말입니다. 문법은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없어요. 외우면 땡이다. 근데 이제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뭐 수거라고 해서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수거로 생각해서. 이거 뭐,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이제 몇 번, 다루었던 건데, 지금 특강 시간에 다시 한번 다루는 거고, 완벽하게 외워두세요. 그리고 물론 다음 주에도 시험 봅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조동사가 포함된 중요한 그 관용적 표현들인데. have to는 아시다시피 must의 뜻이죠? 뭐뭐 해야 한다. ought to는 should의 뜻입니다. 해야 한다. 뉘앙스의 차이는 얘는 어떤 강제적인 그걸 시킬 때고요. 얘는 어떤 도덕성을 강조할 때 쓰는 겁니다. 도덕적 의미라고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자, 학생이라면 공부를 좀 해야겠지? 뭐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뉘앙스의 차이는 있다. 그 다음에 have only to는 only가 가운데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have to가 해야 한다잖아. have only to는 이거 외워놓읍시다. 하기만 하면 된다. 하기만 하면 된다. 필기한 다음에 외우세요. 그 다음에 used 조동사인데, 알지 이거? 뭐뭐 하곤 했다. 그런데 이 의미는 not now. 지금은 아닐 때 쓰는 거야, not now. I used to go to library every Sunday. 난 일요일마다 도서관에 가곤 했지. 지금은 안할때 써. 자, 우드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는데 여러 가지 뜻이 있었는데 첫 번째 그 했던 게 과거의 불규칙적 습관이라고 해서 뭐뭐 하곤 했다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해석은 거의 used랑 비슷한 겁니다. 뭐뭐 하곤 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의지나 고집. 이거 원래 will의 과거형이니까 주어의 의지나 주어의 고집. 거절 이런 거할 때, 절대 안 해!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제 wish to 뜻도 있다고 그랬잖아.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도 있고, 뭐 가정법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뜻은 많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뭐뭐 하곤 했다, 요거랑 wish to, 요거 일단 외워봅시다.
뭐뭐 하고 싶다. 요 두 개를 쓰는 것을 일단 그 시험으로 하겠습니다. 뭐뭐 하곤 했다 1번, 2번 뭐뭐 하고 싶다 미슈트. 그 다음에 요거 세트.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개 세트인데 크게 두 개. 왜? be used니까 이게. 얘는 비동사 없잖아, 조동사니까. 이것도 수도 없이 했죠? 그러나 중요하지. be used 원형을 쓰면 주어는 100% 사물이고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요렇게 해서 참 이거 이 유지의 수동태입니다. 사용되다 하기 위해서 부정사의 목적 사용되다.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얘는 뭐 다 알지? be accustomed to ing랑 같은 거지 이거.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선생님 지금 이렇게 기울어진 패드에다가 그 필기를 하고 있어서 약간 꼬불꼬불한데 네. 평소에는 뭐 이거보단 잘 쓰죠. 예. 좀 흔들리더라도 이해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한 세트고 그 다음이 또 이렇게 한 세트야. be due to 원형은 be going to야. 뭐뭐 할 예정이다. 자, 잘 받아 적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해가 중요한 건데 be due to ing 전치사라는 뜻인 거지. 이러면 뭐뭐 때문이다. 그 다음에 cannot 할 수 없다 그게 아니라 그 must be 뭐뭐 임에 틀림없다의 반대말로서의 cannot을 말하는 거죠. 근데 외울 땐 여기 지금 답은 뭐뭐 일리가 없다를 쓰라는 겁니다. 야, 뭐뭐 할 수 없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그럼 must는 뭐야? 뭐뭐 임에 틀림없다. 뒤에 have pp를 쓰면 과거형이 되고 요거 쓰라는 거고. 그 다음에 cannot to 외워둬야 됩니다.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cannot to 아 지나치지 않다. 이게 직역하면 뭐 너무 뭐뭐 할 수 없다 이런 뜻인데 하여튼 그렇게 직역하면 이게 한눈에 이렇게 확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역해서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라고 외우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한 세트인데 매일은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자, may as well 우드라이더 헤드베더 한 세트인데 일단 해석 자체는 전부 다 뭐뭐 하는 게 낫다죠. 권유 이때 물론 might를 써도 거의 맞는 겁니다. 그 뉘앙스가 살짝 자신 없는 걸로 바뀔 뿐이지만 의미 자체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might as well도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may as well이나 might as well 같고 여기까지 하면은 위에 거지 그치? 13번. 근데 as be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석해? be 하는 이가 들어가는 거니까 may as well a 그러면 a 하는 게 나은 건데 as be는 여기까지 붙여서 be 하는 이 a 하는 게 낫다. 그 다음에 would rather a도 a 하는 게 낫다죠. then b가 들어가면 똑같아요. b 하느니 a 하는 게 낫다요. rather가 있으니까 then이고 as가 있으니까 as인 거죠. 뜻이 사실상 같다는 겁니다. may as well a as b 또는 might as well a as b would rather a then b는 거의 같다. had better 역시 뭐뭐 하는 게 낫다. 다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얘는 2인칭 주어로 쓰는 거고 상대방에 대한 권유나 간접적 명령입니다. You had rather고 would rather 같은 경우에는 I를 주로 쓰는 거죠. I would rather인 겁니다. 근데 의미상은 어쨌든 뭐뭐 하는 게 낫다. 요렇게 싸움의 몽땅 외워가지고 본다. 외우지 않으면 뭐 이거는 풀 수가 없고 외우면 그냥 엄청 쉬운 거고 그리고 또 문법 문제이기 전에 각종 어떤 지문이나 영어 표현에서 너무나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문법이기 전에 이 리딩에 있어서 중요한 수거라고 생각하고 외워야 하는 거죠. 거기다가 문법 문제까지 나오니까 공부한 사람은 뭐 알아둬야 되는 거지. 자, 이제 밑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문제들을 보면 1번 You had not better believe him. 너는 그들을 믿지 않는 게 좋겠다. 자, had better는 하나의 set 덩어리라는 겁니다. 조동사 덩어리야. 따라서 not도 뒤에다 놓는 거죠. 중학교 대표적인 조동사 문제입니다. 그리고 뒤에 동사 원형 쓴 것도 보이지? 지금 to 부정사 안 쓰고 You had better not believe them으로 해야 된다. 2번은 뭐야? 그 위 10번
표현이죠. 포뮬러 20에 10번. cannot to라는 거지.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거. 계속해 보면 we cannot be too careful about our health. 우리는 우리 건강에 대해서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 해석이 생생하잖아. 근데. 직역하면 어떡해요?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너무나 조심할 수는 없어. 이런 말이야. 그 이상 더 조심해봤자 뭐 조심할 수 없어. 이런 말인데 이게 선뜻 딱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다. 자, 어쨌든 낫이 들어가는 게 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이거는 뭐뭐 해야 한다고, 이거는 뭐뭐 두 가지 뜻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답인 거지. must는 has to의 뜻도 있고 have to의 뜻, 뭐뭐 임에 틀림없다의 뜻도 있으니까 얘가 답이라면 둘 다 답이 있는 거니까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답은 뭡니까? 해석이 he must be ill. 그는 아프면 틀림없다. for. 왜냐하면 for가 접속사일 때 왜냐하면요. he looks very pale. 창백한이거든요. 매우 창백해 보이기 때문에. 4번. he's disappointed. 그는 실망했다. 얘 때문에 may가 답인데 아까 그 조동사 수거에서 may, well 그러면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11번 표현이죠. 위에 must을 분인이라고 앞으로 뺀 겁니다. 이거 해석이 어떻게 돼? may he, 아, well he may, 그러면 he may well be disappointed인 거야. 그래서 실망하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해석한다. 이 문법 시험 볼 때 조동사표는 특히 이게 해석까지 같이 시험 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선생님 지금 일일이 쓰지는 않지만 다시 한번 he's disappointed and well he may. 그는 실망하고 있고 실망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다음 5번 when a boy 소년이었을 때 he would가 답인데 would의 과거에 습관이 있다 그랬죠? 뭐뭐 하곤 했다? 이게 자연스럽죠? He would often go swimming in the river. 그는 종종 강에 수영을 하러 가곤 했다. 그 다음에 would에는 또 wish to의 뜻도 있다고 그랬죠? 뭐뭐 하고 싶다? If you would be happy. 네가 만약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be good. 착해야 한다. 착하게 사는 사람한테 행운이 오거든요. 물론 뭐 인간관계도 좋아지겠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생에서 행복한데. 그 다음에 7번 obstinate. 이 단어의 뜻 자체가 힌트인데요. 이게 obstinate는 완고한, 고집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된 용법이니까 he was so obstinate. 그는 너무나 고집이 세서. 답이 would인데 이 would에는 이제 will의 과거형으로서 will의 뜻이 있는 건데 will의 기본형이 뭐야? will은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했지. 그래서 I will go랑 I'm going to 하는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will은 꼭 하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도 되고 고집도 있고 거절할 때도 네, 안 돼! 뭐 이런 느낌. obstinate 고집이잖아. would가 답이야. 그는 너무나 고집이 세서 he would not listen to my advice. 나의 충고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would rather A than B죠. 해석 B 하느니 A 하는 게 낫다고 그랬지. I would rather live alone. 난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than live with him. 그와 함께 사느니. 그 다음 90, 11한 세트지. he used her. 일단은 쓸 수 없습니다. 동사원형은. 이게 사람일 때는 be used ing잖아요. 그래서 이제 sitting을 쓰는 거죠. 다시 한번 이거 뭐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위에 필기했지만 다시 한번 be used 원형은 사용되다 사물 ing는 익숙하다 사람 사람이면 ing야. he is used to sitting up late at night. 밤에 늦게까지 깨어있는데 익숙하다. 자, sit up은 이게 앉아있다 라기보다는 깨어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이 문제는 한 가지 더 고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is를 지워도 말은 됩니다. 물론 뜻은 틀려지는 것이지. 그러면 이게 유스터가 조동사니까 원형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 He used to sit up late at night는 밤늦게까지 깨어있곤 했다. 뜻이 틀려지는 거지.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답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This knife is used to 이거는 이제 이 used to ing 세트인 거지. 이게 사물이잖아 knife는. 그럼 동사 원형 써야 돼. This knife is used to
cut the paper. 이 나이프는 이 종이를 자르는데 사용된다는 뜻이고, 사랑할 때는 뭐 고르라고 그러면 100% ING입니다. 3일이면 원형이고. I am used to walking to and from school. 나는 학교까지, 학교로부터 걸어 다니는데 익숙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12번. 12번은 be used to 원형은 뭐뭐 할 예정이다. be used to ING는 뭐뭐 때문이다 라고 그랬지. The president used her. 여기서는 앞에 게 자연스럽습니다. Others the students about the issue. 대통령은 The president가 뭐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학교 총장도 되고요. 무슨 기업의 뭐 사장이나 회장도 president라고 합니다. president라고 합시다. president는 그 이슈에 대해서, 쟁점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연설을 할 예정이다가 좀 자연스럽죠? 앞에 걸 답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You might as well A as B. 그 대는 뭐야? Would rather A than B고 Would rather A than B. 뜻은 똑같이 A 하는 게 낫다, B 하는 게 낫죠? 그래서 you, 여기 이제 might 대신에 may 써도 상관없고 You might as well advise me to give up my fortune. 너는 차라리 내 재산을 포기하라고 충고하는 게 낫겠어. 포춘 재산. As my argument. 나랑 논쟁을 하는 게. 논쟁하지 말란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웰하고 메이웰을 세트인데 메이웰은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그랬죠. 얘는 뭐야? 위에 나왔지 뭐뭐 하는 게 낫다고. 해석해보라는 겁니다. She may well 또는 may well leave you to speak to you. 힌트가 여기 있습니다. Because she's in very bad mood. 그녀가 정말 기분이 나쁜 상태야. 나쁜 기분 속에 있대.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으니까 너랑 말한 걸 거절하는 것도 당연하다가 해석이 자연스럽다. 그녀가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너랑 얘기하는 걸 거절하는 것도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라. 이런 얘기네. 10분 안에 끝낼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근데 이제 뒤에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라서 좀 어렵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봅시다. 자, 세 번째 페이지 총정리죠. 네, 심화학습. 요거는 이 사실은 이 둔촌동에 있는 우리 강동원 성북원 말고 이쪽에서 일부반은 내가 미리 풀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대부분은 근데 앞으로 받겠죠. 같이 해봅시다. 여기 반드시 해석, 이거 이제 시험 볼 때 여기 해석까지 같이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신텍스처럼 해석을 정확하게 하면서 답을 고르는 거를 연습해야 됩니다. 1번부터 차근차근. 시간 될 때까지 하고 중간에 잘리면 헤쳐 보이는 거죠? 한 9분쯤 남았거든요. 자연스럽게 헤쳐 보십시다. 잘리면. 네. 의도적으로 빨리 하진 않겠습니다. 자연스럽게. onions 봅시다. onions는 양파인 거 다 알지? onions may have been 그러면 ears 쓸 건지 모른다고. Should have been 했어야만 했던데. One of the oldest cultivated crop. 가장 이른 경작 농작물이야. Cultivate 경작식다는 뜻인데 경작된 농작물 중에 하나. 이었어야만 했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냐? 일런지 모른다가 자연스럽죠. 앞에 게. Because 왜냐하면 they could be grown in a variety of soil and climate. 이거는 뭐 다양한이라는 뜻이지. Various의 뜻인데 다양한 토양과 기후에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잘 자란다는 얘기지. 가장 이른 경작 농작물 중에 하나 이었어. 일런지 모른다가 자연스럽죠. 해석상 슈대피피 어색하다. 결국 해석을 해야 될수 있는 건데 모든 부분이 다 그렇지만 특히 조동사. 그래서 여기 이제 해석 시험을 보겠다는 겁니다. 쭈쭈루루 써야 돼요. 요거는 이봐. If you are rather calm and quiet person, 네가 좀 rather는 그냥 강조하는 거야. 좀 침착하고 조용한 사람이라면 who seek certainty in life 인생에서의 확실성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내성적이고 모험보다는 확실성을 추구해 might well 하면 이게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의 조동사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지. 조동사 문법의 기본인 겁니다. might well be attracted to more outgoing person 이게 외향적인이라는 뜻이잖아. 그보다 외향적인 사람에게 끌리는 것도 당연하다. 성격이 좀 다른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내성적이면 외향적인 사람을 좀 좋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3번 College is totally different from high school.
가보면 알겠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대학은 고등학교와는 완전히 다르다. 그것은 왜냐하면 you are on your own. 너는 너 스스로다. 이 말은 on one's own, for oneself인데 이게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얘기지. 즉 혼자서 헤쳐나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너는 뭐 혼자서 해나가야 된다 또는 뭐 이 독립해야 된다 이런 뜻인 겁니다. cannot은 to까지랑 합쳐서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may not은 뭐 may not to? 해석이 좀 어색합니다. 네, cannot이 답인데 cannot to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게 stress가 강조하다는 뜻이 있잖아. I cannot stress much. 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About the idea of learning independence. 독립이잖아요. 그냥 dependence는 놓쳐두고 독립성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 한국의 아이들이 가장 그 결국은 서구 애들과 비해서 핸디캡이 있는 게 이제 independence 한 건데 좋은 거는 뭐 아주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는 건데 결국은 누가 시키는 대로만 할 줄 아는 것은 이제 제대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인생의 어느 순간에 인디펜던스 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뭐, 법률적으로. 근데 법률적으로는 자동적으로 되는 거니까. 일단 중요한 건 정신적으로 독립성을 얻어야 된다. 근데 이제 대학은 특히 이게 독립성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cannot to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무리 몸에도 지나치지 않다. 그 다음에 4번. The cost of providing first-rate education 1등이란 이게 rate가 그 등급이란 뜻이 있거든요. 인류의 교육을 제공하는 비용은 cost가 just keeping on 계속 올라가고 있다. 고급 교육의 비용이 올라간대. We've done everything we can 아주 좋은 스트럭처 문제입니다. 이게 조동사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조동사가 들어가서 스트럭처 문제를 내는 거죠. 이 we can이 everything을 꾸며주고 있다는 거고 이 경우에 이 두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장이 여기서 완성돼 버렸어요 지금. We've done everything we can.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다 해왔다.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당연히 to 부정사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목적이죠. In order to 뭐뭐하기 위해서. To contain cost without compromising quality. 이게 타협하다라는 뜻인데 직역하면 질을 타협하지 않고서 비용을 포함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다. 질을 타협하는 것은 질을 떨어뜨린다는 뜻이야. 교육 비용이 올라가고 있는데 비용이 올라갔다고 해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아 이거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여러 군데서도 많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아, 이거 잘하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뭐 억지로 빨리 하지 맙시다. Scientists say 과학자들은 말한다. 자 밑줄은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 거죠. Alternative source of energy는 대체 에너지 소스야. 이게 대안이라는 뜻이잖아. Such as hydrogen, 수소와 같은 대체 에너지 소스가 있었음에 틀림없다? 아니 근데 시간이 현재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동사 원형 써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얘만 과거형 쓸 이유가 여기서 전혀 없어요. must 원형이 시간이 현재고 must의 표가 과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have been을 뒤로 붙여야 돼. 그러니까 이 수소와 같은 하이드로젠 그런 대체 에너지 소스가 있음에 틀림없다라고 말한대. Which can support bacteria living under the earth's surface without sunlight. 햇볕 없이 지구 표면 아래 살고 있는 박테리아를 부양할 수 있는 지지하다 부양하다. 수소와 같은 대체 에너지 소스가 있음에 틀림없다라고 말한다. 얘네들은 뭐 수소와 관련해서 생존을 영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 Exactly where the car accident 정확히 자동차 사고가 어디에서 had taken 대가고 썼죠? 그리고 take place 이거 발생하다 일어나다 아, 아주 중요한 수거지 정확히 어디에서 그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결정하는 건 어려웠던 일이다 근데 목격자가 나타난 거지 Many witnesses insist 이것은 수능 기출 문제거든요 많은 목격자들은 주장한다. 동사죠? accident. 자, 이게 주장 요구 명령 제안의 동사야. 그렇다고 해서 should를 쓰면요. 이 목격자들의 의견이 되는 겁니다. 미래의 의견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 안 돼요. 왜냐? 크로스워크라는 게 이게 횡단보도인데 이렇게 쓰면은 모든 사고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거든.
왜 발생하지 않아?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단순히 said를 강조한 말이면 알 수 있고, 가정법 현재의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should를 쓰면 안 돼요. 뒤에 일어나는 일이 의견이 아니라 실제 사실이잖아요. 그럼 이 사건, 자동차 사고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했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발생해버린 거야. 그런데 앞에서도 알다시피 발생한 게 먼저기 때문에 주절의 동사가 과거일 때 대절이 그보다 더 과거일 때는 head plus pp, 소위 말해서 대과거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should take를 head taken으로 고쳐야 한다는 거죠. 단순한 일반적인 시제를 써야 한다. should나 동사원형을 쓰면 안 된다. 가정법 현재 예외. 이게 이거랑 이제 두 번째 suggest. suggest가 제안하다가 아니라 암시하다, 시사하다 할 때는 역시 should나 원형을 쓰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예외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고요. 자, 잘리면은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쓰면 나갈게요. 왜 안 돼? 7번. 요 두 개가 한 세트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면, 주절의 주장, 요구, 명령, 제안, 주요 명제라고 하는데, 이런 동사들이 오거나, 중요한이라는 뜻을 가진 중요성 형용사가 올 때, important, necessary, essential, imperative, 이런 거, 뭐, vital 몇 개가 있는데, 대절에서는, 첫째, should를 써도 좋고, 이 should를 생략해서 동사 원형만 써도 된다. 단 예외가 있는데, 그 첫 번째 suggest, 뭐 insist를 먼저 들었고, 두 번째 insist. 근데 6번은 그 예외가 문제로 나온 겁니다. 근데 7번은, 네, 예외가 아닌 게 문제로 나온 거죠. 7번 보면요, city official. 도시의 관리들은, 이 official이 관리라고 했죠? 공무원 관리. went to the state capital. 캡틀이 뭐 자본이란 뜻도 있고 뭐 주요한이란 뜻도 있고, 근데 이게 수도 서울 같은 거. 그래서 스테이트 캐피털 그러면은 이제 주도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미국 영어라고 봐가지고 미국은 이렇게 주가 다 나눠져 있잖아요. 스테이트는 물론 나라란 뜻도 있지만, 그러니까 시티 오피셜들이 주도에 갔어. 계속해서 걔는 왜냐하면 데디아를 에스크하기 위해서야. 에스크가 묻다란 뜻도 있는데 이게 요청하다란 뜻도 있거든요. 여기서 demand의 뜻인데 something. 그러니까 이 문제의 의미는 뭐냐? was, don을 그냥 쓰는 게 좋니? be를 쓰는 게 좋니라고 물어본 겁니다. 예외인지 아닌지. about quieting the highway noise. 그러니까 고속도로의 소음을 조용하게 하기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 야, 지금 이거 너무 그 시끄럽다.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라는 것을 요청하기 위해 계속해서 주도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걸로 봐야 돼요. 해석상 따라서 b로 고치는 게 답인 거죠. 이 두 개가 한 세트다. 그 다음에 8번 with all my fault. with all에는 내 뭐뭐에도 불구하고, 약간 despite에 가까운 뜻이 있어요. 나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I have a warm heart.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대. And for as I am. 이 as는 이제 이 뜻이 좀 많죠. 그래서 접속사를 쓰여서 뭐뭐 할 때도 있고, because의 뜻도 있습니다. 뭐뭐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뭐 함에 따라 라는 이런 뜻도 있고요. 뭐뭐처럼 이란 뜻도 있죠. 그 다음에 전치사로 쓰여서 뭐뭐로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더라도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 쓰냐면 이때만 씁니다. 이렇게 접속사가 두 번째 나온다는 건 굉장히 특이한 구문 구조 아니겠냐? 원래 앞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접속사든 전치사든. 근데 두 번째 나오면 얘는 도우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이것은 though I am poor랑 같은 뜻인 겁니다. 따라서 틀린 것이 없습니다. 얘는 no error예요. 틀린 게 없어. 해석이 뭐야? 내가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I would rather deny myself this right than would rather A than B. 오늘 한 조동사 수거.
그러면 나는 직역하면 나 자신이 삶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게 차라리 낫다. 삶의 어떤 필요한 것들을 부인하는 게 낫대. Then do ungenerous thing. generous라는 말이 관대한인데 이게 ungenerous니까 관대하지 않은, 불친절한. 이 말은 얘는 다른 사람한테 못된 짓을 하느니 차라리 뭐 내가 좀 고통스럽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직역하면 관대하지 않는 일을 하느니 차라리 삶의 어떤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부인하는 게 낫다. 청렴하게 살겠다는 거죠. 한번더 해석해 볼게요. 여기 이제 해석까지 다음 시간에 시험 본다고 그랬죠? With all my fault, 직역하면 나의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약간 멋있게, 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I have a warm heart, 난 따뜻한 마음이 있는데, and poor as I am, 비록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I would rather deny myself the necessity of life, 나는 어떤 삶에 필요한 것들을 차라리 부인하는 게 나을 것 같다. than do an ungenerous thing, 관대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The air that island, 이 섬의 공기는, 여기서 이제 that은 뭐 거의 더에 가까운 뜻이고, so mild that, 너무나 온화해서, we could have slept, 가정법 과거 완료네요. 그러니까 했었을 수 있었다는데 실제로 안 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We could have slept quite well, 잘 잤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매우 잘. 이거 quite입니다. 발음이 quiet가 아니에요. 철자도 다르고 이거 very의 뜻이야. Without any shelter, 어떤 그 은신처, shelter는 뭐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몸을 피할 수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건데, 그래서 뭐 집도 되지만 뭐 동굴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쉘터입니다. 어떤 은신처 없이도 잘 썼을 수도 있었다. 섬의 공기가 얘네들 무슨 어떤 섬에 그 탐험을 하는 건지 뭐 왔는데 너무 따뜻해. 그러니까 그냥 대충 자도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서 could have PP를 쓴 걸로 봐서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But we were so little. used her 원형이냐 ing냐인데 in the open에요. 자, 뭘 물어본 거죠? be used 원형이냐 be used ing냐를 물어봤고 so little은 부사구니까 문장 분석할 때는 없는 거지. 그래서 be used인데 주어가 사물일 때는 ing 사람일 때는 ing 쓴다고 그랬죠. 사물이면 원형, 사람이면 ing야. 이때는 be accustomed to ing에서 익숙하다는 뜻인 겁니다. 그럼 해석해 보면 we are so little 때문에 부정적인 뜻이 살아나는 거지. used to sleeping in the open air. 그러니까 공기, 그러니까 열린 공기라는 게, 그러니까 뭐 야외 같은 거야. 공개된 거. 우리는 야외에서 자는 데는 그다지 익숙하지가 않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익숙한 사람이 좀 있겠냐, 그러지? 그리고 that. 그래서 여기 so that에 걸리는 거죠, 이렇게. We did not quite relish. relish이라는 말은 뭐 이렇게 풍미란 뜻도 있고, 여기서 그냥 like의 뜻이에요. 좋아하다. 우리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The idea of lie down. 이게 들어, 이 lie, lay, lay네 그거잖아요. 들어눕다. Without any covering over earth. 우리 위에 어떤 덮개 없인데, 이불이나 담요 같은 거겠죠. Covering 없이 누워 들어눕는다는 생각을 이게 목적으로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자, 마지막 9번만 빠르게 다시 한번 해석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아, 이게 두 개가 아니구나. 답은 뭐 별로 어렵지 않은데, 문장을 좀 자세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마지막 문장만 다시. The air of that island so mild that, 이 섬의 공기는 너무나 온화해서, we could sleep quite well without any shelter, 어떤 은신처 없이 매우 잘 잤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we were so little used to sleeping in the open air. 우리는 야외에서 잠을 자는 데는 별로 익숙하지가 않았다. That, 그래서 we did not quite relish the idea. 우리는 그 생각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Lying down without any covering over us. 우리 위에 담요 없이 담요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누워 있는다. 그러니까 담요를 덮지 않고 누워 있는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면 된다. 답은 ING가 나오죠. 자, 여기까지.
조동사와 관련된 중요한 걸 다 훑어봤고요. 응용 문제부터 실무 문제까지 다 같이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챕터인데 아마 가정법이 될 것 같아요. 넘어갈 건데 여기까지 충분히 복습을 해서 학원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월 마지막 주 영어법 특강 조동사편을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개학이네요. 개학 때 어떤 생활의 일이 밀지 않고 착실하게 건강한 몸으로 다시 한번 만나서 공부를 계속하도록 합시다. 네, 주말에 매우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